항공시계는 원래 파일럿들이나 항법사, 승무원 같은 비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가독성과 갖가지 유용한 기능들, 그리고 특유의 선 굵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때문에 민간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를 차기 위해서 꼭 전문 잠수부가 될 필요가 없듯이 항공시계를 차기 위해서 꼭 비행기를 조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소공포증이나 비행공포증을 가지셨다고 해도, 육상에서만 생활하신다고 해도 항공시계를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공시계를 딱 하나만 고르신다거나 항공시계에 오늘 입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가장 역사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디자인을 고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플리거 시계, 이른바 버바우팅스우어 혹은 배우어라고 불리는 시계는 현대적인 항공시계의 기원이 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바우팅스우어라는 것은 독일어로 관측용 시계를 뜻하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계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사용하던 시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패배한 군대의 시계였습니다만 이후의 디자인 전쟁에서는 다른 모든 군용 시계 디자인을 폐퇴시켰다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요즘에도 어지간한 규모의 시계 회사라면 플리거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변주한 시계를 하나쯤은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널리 퍼져있는 오해 하나를 바로잡자면 배우어는 항공시계이긴 한데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파일럿 시계는 아닙니다. 저도 이 점을 이전 영상에서 잘못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배우어는 정확히는 파일럿들이 아니라 항법사들이 차던 시계였습니다. 파일럿들은 배우어 대신에 조종석의 시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위성 항법장치 시스템이 있으니까 내 비행기가 어디쯤 가고 있나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항법사가 천체의 위치나 시계를 보고 직접 측정하고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가령 위도는 해의 위치를 보고 파악을 하고 경도는 그리니치 표준시와 현지 시각과의 차이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바로 이 경도 파악에는 아주 정확한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마린 크로노미터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는 항법 시계였던 배우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폭격기나 전투기가 정확히 작전지역으로 가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어는 당대의 기술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시계였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 시간이 틀려버리면 위치오차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플리거는 반드시 크로노미터급으로 조정되고 테스트된 아주 정확한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사용해야 됐고 밸런스 스프링도 당대의 가장 충격과 자성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던 브레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조 플리거는 케이스 지름이 55mm로 상당히 큰 시계였는데요.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장착한 손목시계니까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시계이기도 하고 어차피 비행 자켓 밖에다 차는 시계였으니까 그리고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잘 읽히는 게 더 중요한 시계였으니까 크게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계가 가장 중요한 항법장치였고 이 항법장치로서 정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정확도 관리가 생명이니만큼 플리거는 개인들에게 소지품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지에서 꼼꼼하게 정비와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항법사들은 이 시계를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작전 수행 전에 지급을 받아서 함부르크 소재의 해군 천문대에서 내보내는 15 정보로 초단위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동기화한 다음에 출격을 나갔고 임무가 끝나 시계를 반납해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라코를 포함해서 슈터바나 랑에운트제네, 뱀프 그리고 IWC까지 오로지 5개의 회사에서만 1940년대에 독일의 국가항공부가 요구한 기준에 따라서 플리거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플리거 시계는 크게 두 가지 다이얼 형태로 생산이 됐는데요. A타입은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생산이 됐습니다. 5개의 오리지널 시계 브랜드 모두가 이 타입을 생산했었고요. 12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 인덱스에 아라비아 숫자들을 큼직하게 적어놓은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1942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B타입은 IWC를 빼놓고 나머지 4개의 회사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C와 분을 별도의 챕터링으로 나누고 시침과 분침의 길이를 챕터링의 길이에 맞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A타입이 아무래도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더 깔끔하고 범용성이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진보한 항법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B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법사들이 한눈에 빨리 봐야 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분과 초니까 5분 내지 5초 단위마다 표시를 이렇게 시간 인덱스 대신 사용해서 더 읽기 쉽게,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풀리거 중에서 왜 라코의 시계를 추천하느냐는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저희 채널 기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라코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풀리거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쪽에서는 뭐 진이나 다마스코, 뮬레 글라스위테 같은 회사가 있고 원조 회사 중에서는 슈토바도 있고 예산이 아주 풍족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IWC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회사이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코만의 장점이 뭐냐? 왜 우리가 라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가가 포인트일 텐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원조 풀리거를 제작하던 5개 회사 가운데 라코가 가장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베이직 시리즈라고 해서 50만원대의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가성비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140만원대의 오리지널 라인업은 2차 대전 당시의 원조 베우어의 디자인과 분위기에 가장 충실한 시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의 디자인 중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사이즈도 39mm와 42mm로 구분을 해서 소비자가 자기 손목 사이즈와 선호에 맞는 시계를 정확히 고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코라는 브랜드 자체도 매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역사도 어떤 대체 불가능한 독일 회사의 고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 시계의 수도가 글라스위테로 굳어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포르츠하임도 독일 시계 산업의 발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코는 바로 그 포르츠하임을 대표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독일 시계 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회사입니다. 1925년에 라허운트코 혹은 라허앤코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이 되어서 아주 초창기에는 독일에서 만든 케이스와 다이얼의 스위스 무브먼트를 넣어놓는 방식으로 시계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스위스에 대한 기술 의존을 극복하겠다고 33년에 무브먼트 제조사 두로벨을 만들기도 하고요. 2차 대전 때는 독일 공군을 위해서 시계를 많이 만들다가 연합군의 폭격을 받고 생산시설과 기술자를 다 잃고 폭삭 망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전후 독일 경제의 재건과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커츠 파동 전후로는 여기저기 인수를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또 기계식 시계와 역사적 브랜드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하는 요즘에 들어서 풀리거 시계의 인기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독일 브랜드가 만든 제대로 된 독일 항공시계다운 항공시계를 찾는다면 라코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만드는 50만원대의 베이징 모델이랑 140만원대의 오리지널 모델과의 차이는 무언지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시계의 차이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둘 다 사이즈와 디자인이 같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39mm의 B타입인데요. 라코의 시계가 재밌는 게 물론 140만원대의 시계가 더 좋은 무브먼트와 더 좋은 소재를 사용한 시계이긴 한데 50만원대 시계라고 해서 예산을 아껴서 대충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 모델도 무브먼트 말고는 별로 빠지는 게 없는 시계입니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원조에 충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색상이 다양하지 않은 반면에 또 베이직은 오리지널에 없는 색상을 시도하고 실험을 좀 한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베이직 라인업 중에서는 검은색 대신에 블루 선레이 다이얼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우선 두 시계의 가장 큰 차이로 언급해야 할 건 물론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 무브먼트입니다. 베이직 시리즈는 미오타의 821A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채택한 반면에 오리지널 시리즈는 스위스
스페이스의 에타나 셀리타에서 만든 오토매틱 무브먼트나 수동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직 시리즈에 들어가는 미오타의 821A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일제 보급형 무브먼트입니다.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니까 초침이 초당 6회 정도 움직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이고 보급형이다 보니까 스펙상의 최대일 오차범위가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로 다소 넓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도 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뽑기운이 작용한다고는 해도 아마 대부분 10초가 살짝 안 되거나 넘거나의 오차 정도로 실제 1호차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항이 한쪽 방향에만 걸려있는 단방향 로터라서 시계를 세게 흔들었을 때 로터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좀 있다는 거라 설계 특성상 충격을 받으면 초침이 잠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무브먼트의 정확도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보급형 무브먼트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쓸만한 무브먼트입니다. 아마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무브먼트의 문제는 사용감에서 고급스러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데 있을 겁니다. 수동감기를 할 때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리 고급스러운 장비를 만진다는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용도를 반쯤 뽑았을 때 1단계에서 미처 없애지 못했던 날짜창 관련 고스트 포지션이 있고요. 용도를 완전히 뽑았을 때 2단계로 가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계는 초침에 안 멈추는데 요새 나오는 모델들은 다 신형 821A 무브먼트를 쓰기 때문에 초침이 멈추고 해킹이 됩니다. 용도에 대한 분침의 반응은 정확하고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오리지널 시리즈부터는 스위스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에타의 무브먼트를 사용했지만은 요새 스와치 그룹 바깥의 시계 회사들한테는 에타의 공급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라쿠의 최근 생산분에는 다 셀리타사의 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토매틱과 수동 시계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데 오토매틱에는 SW200-1이 들어가고 수동에는 SW210-1이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무브먼트의 등급도 사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엘라브레 그레이드를 채택하면 140만원대인데 탑그레이드 무브먼트를 넣으면 160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실 탑그레이드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들이 가격이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60만원대의 탑그레이드 무브먼트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가성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시계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아니기 때문에 탑그레이드 무브먼트를 고르는 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탑그레이드가 장식이 예쁘게 된 게 좋은 건데 그거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물론 탑그레이드에 뭐 밸런스 스프링이 더 좋은 소재를 썼고 밸런스 휠도 글루시드루가 들어가고 뭐 오차 조정을 좀 더 꼼꼼하게 하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엘라보레 그레이드도 제 생각에는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오토매틱과 수동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판단으로는 오리지널 라인업은 40년대에 원조 플리거랑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한 시계니까 원조와 마찬가지로 수동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무브먼트인데 이거는 초침이 초당 8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베이징 모델보다 확실히 물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이고요. 아무래도 좀 더 고급 무브먼트다 보니까 미오타 821A에 비해서는 1호차에서 뽑기운의 편차가 덜한 편입니다. 대부분은 한 자릿수에 1호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사용감을 가진 무브먼트인 건 분명합니다. 수동 무브먼트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수동 감기를 할 때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반발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장비를 만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요. 용도를 뽑을 때 쓸모없는 1단계의 고스트 포지션이 없고 바로 초침이 멈추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모드로 이동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군침이 움직이는 느낌도 조금 더 묵직한 편이고요. 그러면 외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케이스의 지름은 39mm에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6mm입니다. 둘 다 50m 방수의 두께마저 비슷합니다. 베이징 모델은 두께가 11.8mm이고 오리지널 모델은 두께가 12.4mm입니다. 오리지널이 수치상으로 더 두꺼운 시계라는 게 직관에 다소 반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리지널의 유리가 살짝 도면으로 제작된 게 수치상의 두께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리지널이 살짝 더 얇은 느낌이에요. 무게는 베이징 모델이 시계줄을 포함해서 80.4g이고 오리지널 모델이 같은 조건에서 73.1g입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채택해서 그런지
베이징 모델이 살짝 더 무겁습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 사이의 폭은 18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시계줄은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18mm로 너비가 일정합니다. 15.2cm의 손목 둘레를 가진 여성이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은 39mm 모델은 손목이 가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한테 특히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직이나 오리지널이나 사이즈가 거의 같은데요. 핏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베이직 모델은 러그가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어서 손목을 더 부드럽게 감싸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보다는 위아래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체감상 두께가 좀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오리지널 모델은 원조 플리거처럼 가늘고 짧은 러그가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좀 더 긴 듯한 느낌이 있고요. 수치상으로는 두께가 거의 같은데 유리 두께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라서 체감상 두께는 오리지널 모델이 더 얇게 느껴집니다. 17.8cm의 손목 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 39mm 케이스는 좀 더 굵은 손목에서는 항공시계라기보다는 필드시계나 드레스시계의 빛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플리거는 원래 큰 시계니까 좀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손목 사이즈 이상의 손목 둘레를 가지신 분들은 42mm를 고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42mm를 고를 것 같긴 합니다만 39mm는 작으니까 또 그 나름대로 멋이 있고 또 편안해서 착용하기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핏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젤과 케이스백의 3단 구조에다가 316L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형태가 다소 다릅니다. 베이징 모델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러그의 형태가 케이스의 바깥쪽의 곡선을 이어받으면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손목의 곡선에 좀 더 친화적이겠죠? 피니시는 고운 비드 블라스트 처리를 했습니다. 베이징 모델 중에 검은색 다이얼이 들어간 모델은 이 시계랑 달리 브러쉬 피니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계는 비드 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용두의 형태는 양파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닌 6.5mm 지름의 돔형의 용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용두도 사이즈가 큼직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조의 용두 형태랑 다르긴 합니다. 오리지널 모델은 베젤이 좀 더 아래 방향으로 경사려지면서 내려오고 베젤의 각도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계가 인상이 뚜렷해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러그의 형태는 원조 시계와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피니시는 이번에도 고운 비드블라스트 처리로 되어 있는데 비드블라스트의 결이 눈에 확 다르게 품질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티타늄 느낌이 나는 다크그레이 색으로 연출이 된 게 베이징 모델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원조와 마찬가지로 9시 방향의 측면에 케이스 측면에 시계의 그 장비 분류번호 이런 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L은 비행을 의미하고요. 23은 관측을 그리고 883은 독일의 항공관리국에 할당된 번호를 의미를 합니다. 7.2mm 지름의 다이아몬드 형태의 용두를 채택했는데요. 일단 원조의 용두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이 좋고 지름이 좀 더 크고 가운데가 우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잡고 돌리는 느낌이 훨씬 더 쾌적합니다. 정리하면 베이징 모델은 실용적이고 좀 더 실속 있는 케이스이고 오리지널 모델은 이름 그대로 역사적인 원조 플리거에 충실하게 제작된 케이스입니다. 의외로 극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베이징 모델의 케이스 피니시나 용두의 세공 상태가 생각보다 충분히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리지널이 베젤과 용두의 형태상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한 인상은 있습니다. 베이징 모델은 시계의 앞뒷면에 모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습니다. 무반사 처리는 안 되어 있지만 시계 유리가 평면이어서 크게 번쩍거린다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뒷면에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해준 게 정말 좋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21A가 별로 예쁜 무브먼트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으로 보는 재미가 있는 무브먼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해서 살짝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유리를 쓰고 있고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시계의 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계 양면에다가 다 무반사
무반사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무반사 처리를 양면으로 하시면 시계유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굉장히 다이얼을 깨끗하게 보실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자체는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만은 유리 바깥쪽의 무반사 처리는 손상이나 흠집에 사파이어 크리스탈만큼 강하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뒷면은 솔리드백입니다.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없는 대신에 원조 플리거의 케이스백 안쪽에 쓰여졌던 각인들을 충실하게 재현을 했습니다. 관측용 시계라는 뜻의 버바우팅스 우어라는 문구가 맨 위에 쓰여 있고, 디자인 타입은 항공시계인 플리거이고, 고유 번호가 몇 번이고, 무브먼트 제조사가 라쿠다, 그리고 뭐 장비 분류 번호는 FL28333이다, 시계 제조사도 라쿠다, 뭐 이런 각인들이 집요할 정도로 원조의 느낌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시계유리에서 두드러지는 품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베이징 모델도 뒷면에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넣는 등의 배려를 했습니다. 다이얼은 디자인이 미묘하게 다른데요. 베이징 모델은 원조에는 없는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을 채택하고 있고, 다이얼 맨 안쪽에 라코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방향 아래쪽에는 메이드 인 젤머니라는 제조국을 나타내는 문구도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이징 모델은 다른 브랜드가 만들고 있는 중저가 오마주 시계들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브랜드 이름이랑 제조국을 쓴 걸로 보이고요. 오리지널 모델은 딱히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품질 차이나 뭐 스펙 차이가 나니까 브랜드 이름이나 제조국 문구 같은 걸 다 생략하고 기능과 관계된 요소만 남겨놨습니다. 원조와 마찬가지로 진회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모든 것들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안쪽 챕터링의 시간 숫자의 위치에 맞춰서 점을 찍어둔 거라 글씨체가 살짝 더 작고 가늘어졌다는 게 베이징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로 보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베이징 모델과 오리지널 모델이 디자인이 다소 다른 거 말고는 다이얼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확대해서 찍어봐도 두 모델의 다이얼 인쇄 상태나 해상도는 거의 차이가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50만원대 시계라고 막 싸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같은 다이얼 제조처에서 납품을 받은 걸로 보여요. 이런 데서 뭔가 독일 회사의 정직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인칭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형태는 똑같은데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징 모델은 검은색으로 색칠 땐 별로 특별할 것 없는 10인치에다가 야광 도료를 적용을 했고요. 반면에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리거의 상징과도 같은 열처리 블루엔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감을 바른 게 아니라 금속에 열을 가해서 나온 색깔을 급격하게 냉각시켜서 유지시킨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광택이 탁해지거나 변색이 되지 않고 언제나 선명한 광택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을 꺼보면 야광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슈퍼루미노바 C3 야광 도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베이징 모델은 다이얼의 전체 요소에 다 야광을 적용한 반면에 오리지널 모델은 원조와 마찬가지로 일부 구성 요소에서만 야광을 적용했습니다. 보급형 모델의 야광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보다는 두 모델 전부에다가 준수한 야광을 적용해준 점이 돋보입니다. 가죽들은 둘 다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고 얼핏 형태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미묘하게 오리지널 모델이 좀 더 좋은 품질의 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베이징 모델의 가죽줄은 두께가 무려 3.7mm가 되고 다소 빳빳하기 때문에 착용하면서 좀 길을 들여야 착용감이 좋아지는 가죽줄입니다. 징도 제 위치에 박혀있고 바느질의 상태도 괜찮은데 핀버클은 가죽의 두께에 비해서 다소 작고 빈약해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샌드블라스트 피니쉬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라코의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모델의 가죽줄은 3.3mm 정도로 덜 두껍고 베이징 모델의 가죽줄에 비해서 푹신푹신하고 좀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길들일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착용감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바느질의 품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징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핀버클의 크기도 가죽줄의 형태에 맞게 좀 더 빌에 맞게 커졌습니다. 버클에 사틴 브러쉬가 되어 있는 가운데 로고 각인도 좀 더 선명하고 깊어진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40만원대의 오리지널 모델이 50만원대의 베이징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스위스 무브먼트에, 좀 더 좋은 무반사 처리가 된 시계 유리에다가 좋은 10인칭과 좋은 가죽줄을 사용하고 원조에 좀 더 충실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이징 모델도 다이얼의 인쇄 상태나 야광의 품질
품질 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가 않고 케이스의 피니시도 괜찮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디스플레이 케이스백도 채택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미덕이 있습니다. 넌 싼 시계 샀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해라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만든 시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산에 제약이 없으시고 현존하는 시계 중에서 원조 플리거랑 가장 가까운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리지널을 고르시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가용한 예산이 50만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이직을 고르신다고 하셔도 속상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베이직 모델도 같은 독일 회사가 양심적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시계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